아, 네, 대표님,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다음 이제 저희가 항상 또 오시면 여쭤보는 질문들이 있는데, 레버리지 종목들, 장단점과 위험성. 요즘 레버리지 파생 상품 워낙 많습니다. 두 배, 세 배,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와, 최근에 제가 찾은 거는 영국의 5QQQ라고 다섯 배짜리도 있어요. 사실, 이 얘기 하면 안 되겠다. 저희는 아무래도 구독자분들이 중장년층들이 많으셔서, 레버리지를 하는 거는 본인의 자유예요. 그쵸. 하지만, 강제적으로 추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올라갈 땐 올라가지만 떨어질 땐 이게 무섭게 계좌가 아예 녹아버릴 수도 그럼요, 있습니다. 그럼요. 이런 레버리지의 장단점과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단점 위험성은 여러분께서 이미 익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수익 예측성,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거 이런 위주로 설명을 쭉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해당되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버스 투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올해같이 시장이 계속 빠진다는 게 거의 뭐 히트레이쇼로 따지면 거의 한 8, 90% 되지 않았을까요?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 주식이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죠. 되죠, 그렇죠. 물론 금리도 완만한 속도로 적당히 올리고 경기 펀더멘털이 또는 기업 실적이 탄탄하면 금리 올리는 건 주가의 호재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단기간에 금리를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렸어요. 이거는 주식시장이든 경제든 이건 의도된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경기를 어느 정도 억제자고 연출을 한 겁니다. 의도한 겁니다. 대놓고 한 거죠. 그렇죠. 이런 때는 주식 빠지는 건 뻔한 스토리였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컨빅션이 있는 시장에서 인버스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방향성 투자니까요. 네. 그런데 저는 그 레버리지 투자는 되도록이면 여러분 손실이 아무리 지금 크시더라도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선택하신 거는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셔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손실이 얼마나 크게 될 것이고 내 계좌 자체가 이제 뭐 마진콜 당하거나 이런 상황, 이런 거를 차치하고라도 여러분 투자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자의 첫걸음은 내 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찾는 게 첫걸음이거든요. 레버리지는 그 원칙에 가장 위배되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익이 났을 때 남이 10이 났을 때 내가 30, 50 좋죠. 그런데 자, 우리도 수익률이라고 할때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익은 절대 확정되는 수익률이 아닙니다. 시장이라는 건 절대 녹록하지 않아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요, 수익이 이만큼, 자, 단견적으로 1년 동안 기대 수익률이 20%라고 하는 거는 1년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 날수 있는 가능성이 20%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도 모르고 이븐 제롬 파월도 몰라요. 귀신도 워런 버핏 모르는 게 할아버지가 몰라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의 많이 할아버지 틀립니다. 근데 네. 그분은 장기 가치 투자를 해서 그리고 또 미국이라는 아주 그 예측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또 꾸준하게 펀더멘털이 성장하는 패권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가능한 거죠. 생각을 네, 하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 레버리지 투자하는 거 상당히 좀 위험성이 높은 투자다라는 말씀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연결이 되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7번 슬라이드에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 파란색이 인베스코에서 운영하는 나스닥 ETF고요. 그 약간 연두색이라고 그럴까요? 그 네. 흑색이 3배짜리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빨강색이 나스닥 인버스, 그다음에 제일 가에 초록색이 자산 배분형이거든요. 아까 이전 질문에도 자산 배분이 왜 중요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2021년 작년 1월부터 2년 동안이죠. 지난 12월 19일 현재까지 이 ETF들 4개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딱 보시면 어떤 게 훨씬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는지가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러네요. TQ죠, TQ? 그렇죠. TQQQ? 네네. 네. 그리고 뭐 그래프는 참고하시되 그 밑에 누적 수익률과 연환산 변동성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2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60%에 육박한 게 3배짜리 와, 레버리지입니다. 변동성 엄청나네요, 그죠? 예. 와. 그리고 변동성이 77%, 78%예요. 네,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거죠. 78%, 자,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제가 구구절절 설명드리는 것보다 코스피의 1년 연평균 변동성이 25% 정도 합니다. 코스피 은근히 심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많이 움직이죠. 그거보다 3배 정도 높아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미국 주식시장의 연평균 변동성이 15에서 20% 하거든요. 한 20% 하거든요. 코스피보다도 오히려 낫네요. 낮죠. 아, 오. 이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불확실성이 큰 투자 방법인지는 설명이 된다고 보고 있고 아울러서 이 자리를 위해서 자 투자와 투기를 한번 구분해보자는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런 네. 이야기 해주세요. 네. 예. 투기는 뭘 보고 투기라고 할까? 제가 써봤습니다 차트에. 네네 좋습니다. 일단 투자 기간으로 볼 때 투자는 좀 중장기로 할 수 있는 게 투자라고 보고요. 아. 단기적으로 넣다 뺐다 하는 걸 투기라고 보는데. 네, 시간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위험 수준도 투자는 중위험 정도로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위험이라고 하는 건 자산 간에 비교할 때 주식이 고위험이고 뭐 채권이 저위험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또는 그 내가 스스로 스탑로스든 스탑게인을 정해서 적당한 위험을 할 수 있는 또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위험 수준이 외부 변동성이 뭐가 있을까라고 할 때 투자는 중위험 정도를 추구하는 게 투자라고 할 수 있고 투기는 고위험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투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게 투자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보수적인 표현 좋습니다. 그렇죠. 네, 보수적으로. 그리고 투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감하죠.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좀 연결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왜 제가 극단의 어떤 레토릭을 좀 경계하자라는 말씀드린 게 극단적인 낙관주의는 되게 허황된 경우가 많고요. 그렇겠죠. 또 극단의 비관론은 되게 똑똑해 보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유식해 보입니다. 네.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현상의 근거에서 판단을 해야지 네. 여러 가지 레토릭을 통해서 막 역대급 뭐가 오고 이런 표현이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성향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게 투기가 되지 않을까요?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보통 펀더멘탈 분석을 하죠. 네. 투기는 심리 분석 또는 희망의 메모리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양극단의 이 레토릭도 희망 아닐까요? 양극단 정말 좋을 거야. 저 역시도 희망이 섞여 있는 것이고 네네. 정말 안 좋을 거야.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최근에 극단적인 비관론은 도대체 뭘 위해서 저러는지 그리고 투자라고 할 때 투자 대상은 주식 채권 펀드 우리가 익히 아는 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자산 중에는 파생상품 쪽이 좀 속하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같은 경우들이 투기의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투자는 가치 변화를 보고 아까 왜 제가 트렌드 가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가치 변화에 바로미터를 둔다면 투기는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겠죠. 그러니까 굳이 제가 이거를 구분을 해드린 이유는 자 시세 차익을 목표로 접근할 거냐 가치 변화를 목표로 접근할 거냐 또는 초단기로 할 거냐 중장기로 여유 있게 판단을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똑같은 주식이나 똑같은 현상을 판단할 때 결론이 틀려집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해석하는 게 굉장히 틀려지고요. 이 지렛대 효과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을 잃지 말고 투자 관점에서 보자. 투기적인 스탠스나 투기적인 성향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이분 투기 대상의 자산도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결국은 내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고 다른 표현을 하자면 손실 볼 가능성을 줄이고 수익을 낼 가능성을 조금씩을 높이는 과정이 투자의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표님 이거 지금 비교하면서 좋은 얘기 하나 해주셨는데 이제 그 투자 투기의 차이 근데 요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거를 가치 변화냐 아니면 내가 시색 차익이냐 네. 이 목적에 따라서 투자 투기가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요 마인드를 정확히 이제 조심하게 잘 내가 결정을 해서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레버리지 투자할 때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